뭐 빼먹은 거 없겠지? 자, 마더 5일차 블링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뭔가 방송하기 전에 내가 혼자 좀 손을 좀 봐야 돼서 쓸라나 이거. 저번 플레이의 마지막 부분이 완전히 막 도망다니면서 넘사벽인 적을 막 몇 마리 많이 봤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 쿠쿠는 아마 한동안 못 쓸 것 같고 계속 이 키키를 데리고 거기를 진행을 해야 되긴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은 생각해봤는데 좀 노가다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노가다를 한 다음에 노커를 한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여튼 메시지 속도를 좀 빠르게 하고 한번 오늘은 시작을 노가다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5일차 지난 줄거리. 괴기현상을 해결하겠다고 집을 나선 초능력을 가진 주인공 아가 동료 이랑 키키랑 쿠쿠쿠 등등을 만나가지고 여러가지 폴터가이스트 문제라던가 좀비 문제라던가 그런 것들을 해결하다가 그 도중에 이이의 엄마가 잡혀가고 그리고 쿠쿠쿠의 부모가 살해당했다고 하는 그 원수라고 하는 외계인들의 집단이 있는 산에 올라왔거든요. 올라오던 도중에 이 정체모를 아저씨와 대화하고 나서 자다가 자러 갔다가 로맨스가 펼치다가 이상한 거대 로봇한테 끔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쿠쿠쿠가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그 대신 다시 얘가 돌아왔는데 키키가 이 다음에 이 산을 또 더 여행을 탐험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여기까지 돌아오는데 이 녀석이 너무 약해가지고 멘붕을 한 서너 번 했었죠. 오늘은 그 이후부터 진행을 해야 됩니다. 멘붕하고 나서 그 뒤에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있는 걸 봤는데 그것들을 하나둘씩 그냥 지금 이 지역 지금 이 문 밖으로 박차고 나온 이 지역 자체부터 어려운데 여기부터 어려운데 이걸 더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게 참 어제 그 저번 방송 때 마지막에 했던 그 빨간 로봇 같은 건 진짜 눈알이 튀어나오기 어려웠는데 아니면 다른 데를 가가지고 뭔가 뭔가 파워업을 하고 와야 됐을까요? 장비는 거의 더 이상 강해질 수 없을 정도로 막 이것저것 다 구해놨는데 이 장소 지도에 안 나와있지. 여튼 오늘 메시지 빠르겠으니까 좀 빠르다. 그리고 이 녀석 저번에 내가 나와가지고 엄청 좌절했던 놈이잖아. 어떻게 싸워야 될까? 그냥 여관이 바로 앞이니까 모든 마법을 막 퍼부어가지고 모든 마법을 퍼부어가지고 한 방에 그냥 보내버리는 게 낫겠죠. 그런 다음에 여관이랄까 저 협관 들려가지고 또 만화를 채우고 만화는 거기서 계속 자면서 채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씨 뭐만 하면 내가 행동을 못하네. 혼란 걸렸어요 저거 지금. 아 엎드리게 맞아요. 혼란 상태에서 원래 혼란 풀렸네. 여튼 이의 이 PK빔이 무려 즉사기술이니까 이 즉사기술을 잘 이용해가지고 잘 이용해서 여기를 헤쳐나가 봅시다. 그리고 잠깐만 행복 하나하나 하는 것도 되게 귀찮다 이거. 오늘은 그 시간 질질 끄는 만화 빨아먹는 빨대짓은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초반에만요. 또 깊숙이 들어가면 또 만화 빨대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빠르게 진행해서 빠르게 빠르게 레벨업 하는 게
정책될 것 같아. 니가 지금 이렇게 공격이 나와요. 감싸기 이런 거 없겠지. 대강 2의 만화를 다 쓸 때까지 탐험하다가 그 다음에 돌아오자. 어? 어? 배가 있냐? 뭐지 이 배는? 그거 여기 산 위에 아니었어? 산 위인데 배가 있네? 산이 아니었어? 에, 보트는 엔진 상태가 나쁜 것 같다 라고. 하지만 키키키는 능숙하게 엔진을 걸 수 있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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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키키키가 아니면 못 오는 그런 지역인가 보다. 어차피 키키키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나? 여튼. 뭐야? 배를 타는데 설마 배 안에서 적은 안 나올 것 같고. 이러면서 신대륙으로 가는 건가? 내리는 데가 어딘가 있겠죠? 응? 나 지금 레벨업 녹아나려고 했는데 왜 이러고 있노? 내린 데가 없는데? 없는데? 가운데에 있나? 오, 소용돌이. 이거 들어가는 게, 그,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레벨을 좀 하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와! 뭐야, 난 이런 걸 계획하고 있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내 순탄한 레벨업 녹아다 계획은 어떻게 되고. 시작하자마자. 응? 또 적 나오는 거 아니겠지? 왠지 이건 적이 나올 분위기가 아닌데? 뭔가 파워업하는 플래그 같은데 이거? 잠수함 같은 데 들어왔죠 지금? 어디 잠수함이 배 타고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적이 안 나온다. 적이 전혀 나오잖아. 어? 아, 물고기? 아, 깜짝이야. 세련됐네요. 근데 왜 이렇게 길어? 금붕어. 문은 아니겠지? 완전히 응? 아니 아무 생각 없이 간 건데 진짜. 나 지금 정말로 아직까지도 공략 같은 거 안 보고 있어요. 일부러 내가 그 트위터에 OST 얘기도 잠깐 했잖아요. 오? 오? 죄송합니다. 잠깐 내려갈게요. 어항이 금 갔어요. 그리고 여튼 OST 얘기도 했는데 OST로 듣다 말았어요. 스포일링 될까봐. 그런 정도. 응? 문이 또 있네. 이렇게 하면 한 바퀴 빙 도는 건 아니네. 막혀있네요. 이런. 여튼 그럴 정도인데 어쩌다 이렇게 딱 신전계를 바로 그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되지. 로보트 말 걸어볼게요. 누구한테 말을 거는 거냐? 로보트한테. 체크. 아, 아의 기척을 느낀 순간 로봇은 생명이 불어넣어졌다. 나의 이름은 이브.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의 아빠는 조지. 우주 끝. 우주 저편에 끌려가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이에요 라고. 아, 맨 처음에 오프닝에 그런 말 했었죠. 그러고 보니까 부부가 잡혀가가지고 완전히 까먹고 있었는데. 아무튼 당신을 지키는 게 나의 역할입니다. 오, 금가요. 디디디디디.
우와! 어? 어? 나 아직 탐험도 다 안 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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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어? 동료는 아닌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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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동료 창에 안 나오는데. 뭔가 동료보다 한 세 배는 거대한 게 나타났어요. 뭐지? 그냥 화면 들어 싸우면 되나? 뭐야? 2부의 공격 스매시 2부는 에잉 뭐야 저거 로봇가 에잉 짱 센데? 이게 원래 정상적인 진행 방법인가? 웃긴다. 어쩌래 이렇게 됐어? 헐. 우리 그냥 가드만 하고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괜히 공격하는 거 아니야? 쩌네, 쩔봤네. 졸지에도 쩔받게 됐네요, 이거. 그냥 쫄만 박힌 그러니까 구색은 맞춰줘야지. 우와. 야. 2분 45 데미지. 2분은 데미지 뭐 표시도 안 나오는구만. 1151 데미지. 우와. 얘를 데리고 노가다 하면 되겠네. 이거 완전히 어쩌래 이렇게 됐어. 근데 이 2부도 나중에 그 거대 로봇 만나가지고 막 같이 박살나고 그런 거 아니겠지. 우왕 쩔받는다. 신선하네요. RPG에서 쩔받고 하고 있죠. 이분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 맨 처음 시작할 때 나레이션에 외계인한테 끌려가서 남편만 돌아왔다라는 조지 얘기를 썼는데 이건 이게 그 부인이란 말이야? 근데 부인이 어쩌다 이렇게 로봇가 됐죠? 대화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대화가 될 리가 없겠지. 여튼 개조당했나 부인이. 그리고 왜 이 호수 한가운데에 있는 건지도 알 수도 없고. 계속 쩔받으면서 레벨 올리는 게 나을까? 레벨 한 전체 30까지는 올리는 게 나을까? 이런 식으로 쩔 받으면서. 아 그리고 메시지 빠른 게 그게 생각보다 엄청 빠르진 않네요. 그냥 이대로 이게 처음부터 그냥 이 속도로 할 걸 그랬나 보다. 이 속도가 제일 평범하게 내가 아는 그 속도구만. 무난한 스피드예요. 잘한다. 이번엔 좀 많은데? 아니 그 가드하고 있는 게 나아. 차라리 이러다가 이이가 한 번에 집중 공격 당하면은 다행히 그러진 않네요. 사이코블록도 안 통하고 뭐 애당초 평타밖에 안 하니까 이번에는 평타가
뭐 미칠 듯이 세서 그렇지. 우리의 10배 데미지가 나와. 계속 나와라 그래. 다 경험치다 그냥. 경험치로 보인다 니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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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나왔나? 잠깐만. 나가면 바로 그냥 아니 좀 더 가가지고 이브랑 그거 하는 게 아니었어요? 왜 벌써부터 로봇이 XX가 이런 XX가 이런 XX가 오 잠깐만 이 오 안 돼 이브 망가지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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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 우리 도망가자. 도망 도망 도망. 다크니스 이브 상대가 안되잖아. 이브 어떻게 된거야 이브. 에 차원 슬립 안되는거 봐선 이벤트전이네요. 다크니스 뭐가 없었다. 이런 우리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야 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을까? 사랑의 문구를 날려볼까요? 메가폰을 써보자. 사랑의 문구를 사용했다. 좋아해. 끝났어요. 메가폰. 메가폰이. 로봇을 환하게 해서 메가폰이. 저주의 문구. 또 뭐 있지? 쓸만한 게? 슈퍼 스프레이. 아 저주의 문구 싫어야. 스프레이 우리도 때려야 될까? 뭔가 박살내는 PK 프리즈 같은 거 써야 될까? PK 프리즈면 한 방에 잡을 수 있을까? 됐어. PK 프리즈 감마 이거면은 아 효과가 없네. 저거면 즉사 직전까지 가거든요. 저걸 때리면 실드 오프 같은 건데 실드라는 게 있었나 이랑 좀. 아 이 데미지 공업을 했는데 이 데미지. 캐시카드 사용할 수 있을 리가 없지. 계속 구경하고 있어야 돼 이거. 방어업을 해봤자 어차피 나는 안 치는 것 같은데. 디펜스 다운 거라고 가. 체크 한번 해봅시다. 근데 체크도 문구가 빨리 지나가가지고 못 읽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오, 깜짝이야. 오, 이분은 폭폭발했다. 오, 에이. 유 윈이 윈이 아니잖아. 야, 이브 얼마나 썼다고? 로봇 이브는 파괴되어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이브의 마음 속에서 음악이 흘러도 나왔다. 마음이 아니고 가슴 주변에서 멜로디를 익혔다. 에? 잠깐 익힌 익혔는데 왜 저 뒤에 있는 게 익혀지지? 도중에 몇 개 빼먹고 왔나? 도중에 두 개쯤 빼먹고 왔나 본데요. 왜 저 뒤에 게 익혀지는 거야? 이브 똑같구나 여기도.
저 뒤에 게 익혀진다는 건 뭔가 내가 순서를 잘못 왔나? 역시 애들이 갑자기 너무 세진 게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내가 뭔가 잘못 왔나봐. 여기 올 상황이 아니었나봐요, 내가. 아무래도. 되던 말던. 이만 봉인이 안 되면 되는데. 이가 PK 파이어겠죠. 아 이거 그 뭐냐 그 전에 진행하기 전이어가지고 썬더 감마가 없구나. 저번 4일차 방송 때 마지막에 썬더 감마를 배웠잖아요. 근데 그건 저장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PK 파이어로 원래 안 죽네? 야 니도 아까 PK 파이어 베타 맞았잖아. 에? 아, 단체 혼란이네? 설마 우리한테 PK파이어 쓰진 않겠지? 씨. 이거 진짜, 저 녀석. 이제부터 악감정이 있었구나, 저거. 자, 너 죽고 나 죽고 해보자. 어 체력 회복 도망가야 되나? 아이 안 되겠다 도망가자. 이걸 못 이기네. 이브 초능력 뭐 봉인 당했었어. 맞아 그러고 보니까 와. 이것들 지네끼리 자힐 다 하네. 아 가드가 아니고 도망가 제발. 앞이 보이던 말도 도망가. 도망. 어 도망가면서 싸이를 배웠다. 어떻게? 싸이는 경험치랑 상관없나? 아마도 썬더 감마일 거예요. 역시나. 아, 잠깐 힐 한번 하고. 애들이 너덜너덜한데? 가는 길에 뭐 만날지 모르니까. 아, 무슨 10분도 못 써본 것 같아요, 이브. 만나긴 했는데. 뭐야 이게. 회복하고 늦게 들어온 사람은 뭔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를 거야 지금. 멜로디가 저 뒤에 거라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를 빼먹고 왔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 빼먹고 온 순간이 내 생각에는 아마도 그 매직한트를 두 번째 갔을 때 매직한트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여기서 돌아가는 건 무리겠지? 아 여기서 그 텔레포테이션을 쓰는 건 무리겠지? 혹시 한번 시험삼아 써볼까? 약간 지도를 보고 싶어가지고 꽝. 안돼 텔레포테이션은 어디까지 갈 수 있나 한번 해보자. 꽝. 씨. 얼마 가지도 못해. 어? 원래 집 옆에 길이 없었나? 저 텐트 옆에 원래 길이 있지 않았나? 우리 그런 길로 해가지고 절로 가지 않았어. 아무것도 없지 여기. 타. 오케이.
그 일이 아니었나?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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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른쪽으로 안 갔었어? 그러면 그 길이 이거밖에 없는데 왜 지금까지는 걔를 못 만났지? 이불을? 왜 못 만났지? 영문을 알 수가 없네. 왜 어제는 플레이하면서, 아 어제가 아니고 저번 4일차는 플레이하면서 이불을 전혀 못 만난 거죠? 이상하네. 그것도 그대로 이상. 아, 어? 어? 대각으로 움직여지는구나. 어제도 이 길로 왔다는 건데? 아까 2부 만나고 나서 내가 여기 주변 다 빙글빙글 돌았거든요. 근데 아, 응? 나가는 길 없었잖아. 그거 빼고는 지도가 바뀌었나? 더러운 인카운터 때문에 뭘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또 싸우고 지도를 좀 둘러볼 틈을 달란 말이다 이것들. 그 피키파이 왜 이렇게 약해 진짜. 강한가 저기. 눈앞의 아이놈들아. 아, 회복할 거야. 어차피 1밖에 안 나는데. 막혔을 텐데, 내가 분명히, 역시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이렇게 하면 집으로 가실 것 같은데, 이번에. 아이씨. 이렇게 교묘하게 텔레포테이션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러면 어제는 대체 어떤 길로 해가지고 그 이상한 동네를 간 거야? 어제 내가 간 게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뭐야 이거? 어제? 응? 바뀌나? 진짜 희한하네. 분명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거든요? 이따가 이거 한번 녹방 끊으면 내가 한번 볼게요. 분명히 내가 이렇게 갔거든요? 어제는? 얼랄랄랄라. 초능력을 봉인당했어. 그러면 이 일은 할 게 없는데 도망이나 가야지. 우와.
분명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막혀있네? 왜 전체 제국은 맵에서 못하는데? 어차피 아니다, 메시지 속도는 그냥 이대로 할까? 읽는데 큰 지장 없을까요? 확실히 시원시원하게 메시지가 올라가긴 하는데 이게 좀만 더 내가 노력해볼게요. 이 속도로 하고 아래로 내려가서 돌아가서 한 명씩 즉사빔을 매겨줘야지. 아하, 피키, 오호. 죽겠다. 즉사빔 뭐 어쩌고 하기 전에 저 피키 프리즈 간만은 진짜 너무 세다. 이 빔 간만은 가끔 내성이 있어가지고 즉사를 안 당하는 애들이 있는데 프리즈는 그딴 거 없고 그냥 어지간하면 다 당해가지고 또 쓰네. 무조건 즉사 상태로 만들어요 얘를. 워워워. 한번 쓰면 또 써봤자 뭐지. 즉사 공격이 나왔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게. 으아, 옴이다, 옴. PK 프리즈. 뭔가 즉사 공격 이상의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마법인가 보죠? 죽었네. 가장 레벨업이 급한 녀석이 맨날 죽어요, 저거. 그리고 2가 레벨업. 맨날 죽어, 씨. 이런 악용제비. 어차피 여관이 근처지만 다른 길이었나?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이쪽이었나? 아니야, 이쪽은 온 길이고. 어, 나 걸어온 길이고. 희한하네. 희한하네. 우와. 우와. 그리는 그리로 반. 곰탱이 싫어. 곰탱이 직사 공격 맞으면은 그거 안 할라나? 시험 삼아서 해볼까? 그 죽기 전에 마지막 힘을 짜내가지고 공격하는 게 매우 성가시거든요. 직사 공격 한번 맞춰봐야지. 우와, 나 가드했는데. 데미지가 이따비야. 또 직사 공격 맞으면 뭐 아무것도 못하네. 꽥소리도 못 내네. 이상하다. 아, 또 시작이다. 상위 마법을 써대는 녀석들. 역시 여기는 우리가 올 때가 아니었어요.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애들을 좀 잡은 거지.
대체 멜로디 두 개 어디서 빼온 거야? 어떻게 어디서 빼먹고 온 거야? 우와. 우와, 또 죽는 거야, 키키키. 아, 저 씨. 무능한 녀석. 아유, 저걸 경험치를 안 매길 수도 없고. 일어나. 싸이 배운다. 싸이를 응? 이제 우리도 옴 마법 배우나? 옴을 맞았으니까 옴을 쓸 수 있게 된다거나. 진짜네? PK 프리즈 저 옴이라고 읽어야 돼? 오메가라고 읽어야 돼요? 여튼 오메가인가? 이런 거에서 또 무식함이 막 드러나는데 오메가라고 읽나요? 대강 그러려니 합시다. 맞은 만큼 나중에 또 세 마리 나오면 써볼게요. 뭐만 하면 죽으려고 해. 여기가 내가 온 거기가 아닌가? 그것도 아닐 거 아니야. 내가 왔던 그 여관 맞죠? 뭐. 거기 맞는 거 같은데? 슝.